자, 이번 시간에는 이 텍스트 노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 값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노드 또 텍스트 객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실제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러한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을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값을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두 가지 API를 통해서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드 밸류,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ID가 타겟인 엘리먼트를 ID가 타겟인 엘리먼트를 일단은 찾고요. 거기에 firstChild라는 프로퍼티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firstChild를 하게 되면 바로 이 HTML이라는 이 텍스트를 의미하는데 저 텍스트는 텍스트 객체인 거죠. 그러면 이 T가 텍스트 객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텍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NodeValue나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 저 텍스트의 정보인 HTML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예제는 읽기만 사용을 했는데 t.nodeValue는 블라블라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값이 예, NodeValue의 값이 되면서 실제로 이 텍스트 객체가 담고 있는 이 문자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뭐 복잡한 게 없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